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토익을 담당하는 서태원 강사입니다. 기초 토익은 점수부터 대폭 올리면서 그동안에 쌓여가는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2단 점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올여름 기초 토익과 함께 유익한 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면서 한 토익 20단어를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한 번씩 첫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어는 advertising입니다. 광고죠. advertise가 광고하다라는 동사가 되죠. advertiser 그러면은 광고하는 사람, 광고주를 의미하는 거고요. advertising company 또 company 대신에 agency라든가 agent 이런 말을 붙이게 되더라도 광고 회사, 광고 대행사, 대행업자 전부 사실상 다 광고 회사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 내에서 advertising department 그러면은 광고부를 의미하게 되죠. 이 말은요, ad가 내 쪽으로라는 말이에요. vert는 tur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 IZE 이렇게 끝나는 것은 동사 말꼬리죠. 그래서 내 쪽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광고하는 거잖아요. 광고라고 하는 것이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adverti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ing이면서 사실은 이게 동명사가 아니고 오리지널 명사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그 ing로 끝나는 오리지널 명사들은 주로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가 된다는 사실을 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서는 understanding, ticketing, accounting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번에는 advertising과 비교해서 개별적인 의미에서의 광고 한 편, 두 편 할 때 가리키는 말이 바로 on advertisement입니다. 그래서 run on ad 이렇게 하면은 광고를 내다라는 말인데요. run 대신에 put, place, post, buy on ad 이렇게 붙이더라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advertisement를 ad로 축약해서 사용하니까 그거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help wanted ad, 또 want ad 하는 구인 광고, 구직 광고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respond to a help wanted ad. 그러면은 구인 광고를 보고 응모하다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classified ad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classified ad는 밑에 정리해놨습니다만은 신문의 여러 항목별 광고, 그리고 업종별 광고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위한 classified ad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직 광고이지 뭐겠어요. 그 다음에 구직 광고라는 표현은 또 situation wanted ad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이렇게 구인 광고, 구직 광고 이런 걸 알아봐서 그렇습니다만은 job open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공석, 즉 빈 일자리를 말하는 표현이 job opening입니다. 얘는 job openings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s가 붙은 형태로다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일자리를 낼 때 한 자리만 내겠습니까? 그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job opening 성격의 그와 같은 명사, 즉 이번엔 뭘 봤냐면은 ing로 끝나면서 셀 수 있는 명사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s가 붙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와 같은 성격의 단어 belongings, 가장 또 대표적인 거 자주 활용되는 단어를 끄집어내 봤습니다. belongings라고 하는 것은 소지품이죠. 그래서 personal belongings 그러면은 개인 소지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수하물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belongings와는 달리 오히려 또 얘는 덩어리로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baggage와 luggage의 공통점이어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항상 주목받는 단어죠. 그래서 baggage, luggage. 그다음에 belongings와 유사한 성격의 단어, 즉 역시 ing면서도 가산 명사인 것들, findings. 얘는 연구나 조사를 통한 발견물이나 발견 사항. 그리고 gatherings. 얘는 수집 아닙니다.
회의나 모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proceedings, 의사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지금 오프닝 앞에서 이미 소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오프닝, 페인팅. 페인팅은 무슨 뜻이에요? 그림이죠. 역시 이것 역시 전부 ing 형태의 가산명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토익에서 자주 활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 contract인데요. contract은 계약, 계약서, 그리고 또 계약하다, 수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또 동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contract 관련해서는 그 앞에 붙은 말과 함께 같이 잘 정신 바짝 차려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finalize the contract 그러면은 finalize는 뭐예요? 마무리 짓는 거죠.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끝마치는 것이 계약 협상입니다. 그러면은 계약 협상이 끝났으면 뭐예요? 이제 본 계약에 돌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돌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finalize the contract이고요. 그다음에 terminate the contract은 이제는 끝마치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같이 사업을 안 한다는 측면이니까 어때요? finalize the contract, terminate the contract. 너무나 극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negotiate the contract 그러면은 계약 협상하다라는 말이죠. contract은 원래 이렇게 함께 con 그리고 track은 끌다거든요. 트랙터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함께 자기 쪽으로다가 서로 이렇게 끌다가 아이고 이제 힘 빠졌다 놓자 계약하자 그게 계약 아니겠어요? 다음 이제 그 negotiate contract에서 봤던 negotiate의 명사인 negotiation입니다. 협상이라는 뜻이죠. 역시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professional negotiator 그러면은 전문적인 협상가, 협상 전문가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누구누구와 협상에 돌입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이 같은 표현으로는 open negotiations with, start negotiations with. 그 다음에 under negotiations, 뭐 역시 그 협상 중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하려면 be in negotiations with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negotiation은 어때요? 내 것이야라고 말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협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e in 표현과 주목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be in business 사업을 영위 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be in business는 그 밑에 나온 be out of business와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얘는 사업을 그만두다, 폐업하다의 뜻입니다. 역시 be in 구조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be in stock. stock은 재고가 있다. be in stock, 재고가 있다는 얘기죠. 역시 be out of stock은 재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in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be in business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 어떤 분야에 종사 중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in, 전치사 in이 자주 활용되는 영역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일 먼저 증가 명사 플러스 in, 플러스 분야 이렇게 되면은 무엇의 증가가 됩니다. increase in demand 그러면 수요의 증가죠. 그리고 rise in revenue는 수입의 증가입니다. revenue라고 하는 단어는 수입 또는 세입으로 나와 있죠. 주체가 기업이면 수입이고요. 그리고 주체가 국가기관이면은 세입이 되겠죠. 정부는 세금을 벌으면서 먹고 사니까요. 자, rise in revenu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ig hike, 큰 폭의 상승이죠. in interest rate, interest rate은 뭐예요? 이자율이죠. 자, 이와 같이 상승을 의미하는 명사들 soar, surge, 또 climb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나요?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고 인이 오고 어떤 뭐 demand와 같은 이런 말들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 보기에 많이 보던 rise가 하나 끼어있는 거예요. 무슨 month, 무슨 this 이렇게 ity 이런 그 명사들 무리 속에 하나
껴 있으면 상습 명사가 하나 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해석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냥 rise 보고 확 골라버린다. 자, 이렇게 명사의 의미를 고르는 출제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in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주로 명사의 의미를 고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자, 감소명사 플러스 in 플러스 분야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의 감소라는 뜻이죠. Decrease in demand, 수요의 감소. Drastic cutback, 이번에는 이제 형용사를 하나 붙여봤어요. Drastic cutback in spending. Spending은 지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과감한, 대대적인 일을 의미하는 drastic, 그 다음에 cutback은 잘라서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대적인 축소, 과감한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decrease의 자리와 같은 것에 쓰일 수 있는 명사들은요. fall, drop, decline, crash, plunge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번에는요. in 시리즈 다음 건데요. 변화 발전 명사 in 분야입니다. 자, advance in technology,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 advance in prices. 자, 이번에는 인상이라는 말로 advance를 해석할 때 더 어울리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development in action, 행동의 발달, change in policy, 정책의 변경. 이런 식으로 주로 그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뒤에 분야에 해당되는 그러한 명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major in 어쩌고 어떤 어떤 분야의 전공.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증감 명사들 또 변화 발전 명사들과 in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증감 어휘하고 자주 활용되는 부사들 무리가 있으니 이놈들도 한번 잡아보러 갑시다. significantly 상당히 라는 말이죠. significant는 중요한 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보면요. sign 신호죠. 신호. 그 다음에 FIC는 만드는 거고요. ANT는 효용사 말꼬리, LY는 부사 말꼬리 이래가지고서 T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가 나면은 중요한 거고 상당히 그 지금 T가 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다음, substantially. substantial은 실질적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또 noticeably. notice는 알아차리다라고 해서 지각동사로서 분류되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noticeably 하면은 상당히. remarkably. remark는 말이죠. 그래서 역시 말할 정도로 우리 중요하지 않고 지금 큰 폭이 아니면 말도 안 하잖아요.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remarkably 상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arply 날카롭게 얘도 굉장히 급격히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dramatically 극적으로 rapidly 급속하게 자 이와 같은 부사들은 증감을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같이 자주 활용되는 부사들이니까요. 같이 뭉쳐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 광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쭉 많이 얘기가 흘러 앞에서 왔었던 것이 기억나죠? Leaflet이라고 하는 표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Leaf는 우리가 아다시피 나뭇잎알이죠. 근데 이 Leaflet은 전단지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Flyer, 전단지는 어때요? 휙휙 날려서 지금 보내죠? 그래서 Flyer라고도 합니다. Brochure는 안내용 소착지고요. 그 다음에 pamphlet이라든가 booklet. booklet은 좀 아닙니다만은 pamphl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죠. 여기에 let에는 내보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거 중에 하나가 let on 하면은 누설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누설하다라고 하는 의미 let이 달라붙은 말을 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outlet입니다. outlet은 consent라고 하는 뜻으로다가 토익에서 정말 자주 활용되니까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줄만개, 줄만개. 자, 직판장, 또 출구, 판로 이런 말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아울렛이죠. 그래서 electric outlet 그러면 전기 콘센트를 의미하고요. power outlet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outlet mall 그러면은 우리 직판장이라고 할 수 있죠. shoe outlet 신발 판매 직판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ut은 밖으로의 의미,
근데 그러면 let은 내보내는 거. 아까 우리 let on 기억나시죠? 그래서 본체에서 밖으로 소통하는 거. 바로 콘센트고 직판장이죠.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본체가 있으면 우리 콘센트라는 건 어때요? 바깥으로 소통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 원래 어떻습니까? 어떤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공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여러 덩어리 업자한테 팔고 얘들은 다시 팔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기본 정상이죠. 그리고 나서는 뒤에 가서야 소비자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직판을 하게 되면 어떻죠? 이렇게 업자한테 파는 부채와 먹는 마진들이 좀 덜 붙은 채로 소비자한테 가니까 소비자는 더 직판장에서 사는 것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본체 덩어리에 바깥으로 소통하는 통로, 이렇게 아울렛을 이해하시면 너무나 편하죠? 바깥으로 노출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덩어리 져서 파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도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에 준비한 것이 바로 홀세일입니다. 도매의 또 도매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기도 하는 뜻입니다. 홀세일러 그러면은 지금 도매상인 도매업자를 의미하죠. 이 홀은 전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파는 거죠. 밭대기. 자, by wholesale 그러면 도매로 대량으로의 의미고요. 이 도매의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리테일이죠. 아까 어땠나요? 공장에서 팔아서 덩어리 졌는데 또 요놈이 또 팔고 요놈이 또 팔고 어때요? 계속 다시 꼬리에 꼬리를 치고 있죠. 리테일러. 리테일러는 소매상이라는 말이고요. 리테일 굿스 그러면은 소매상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by retail, at retail, 소매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통째로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도매라는 말, 그 다음에 다시 꼬리치면서 판다는 의미에서 소매라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관 단어 같이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enable입니다.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는 것이고요. in은 동사를 만드는 장치로다가 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enable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쓰임이 많은 en이라고 하는 말꼬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encourage. courage만 따로 보면 뭐예요? 얘는 격려, 심장. 용기라는 말로다가 쓰이는 말이 바로 courage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갖게 하다 하니까 격려하다, 장려하다. en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보증하다. sure만 따로 보면 확실하니죠. 그런가 하면은 large는 큰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다니까 확장하다. in light, light 불이 있는데 양쪽에다 쌍라이트 켰어. 계몽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으로다가 다양한 어휘에 en을 붙이게 되면은 동사다 라고 판단하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쌍라이트 나온 김에 딜라이트도 한번 볼까요? 딜라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기쁨, 환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은 그렇게 아주 굉장히 흔한 편은 아닙니다만 자, 이 표현법을 알아두면 됩니다. To 사람's 감정 명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감정이 들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to his delight 그로서는 기쁘게도 그 다음에 to my dismay 나로서는 낙담스럽게도 dismay 그 다음에 to their disappointment 그들로서는 실망스럽게도 to the patient's distress 환자들로서는 괴롭게도 그래서 지금 S가 붙은 상태로 복수가 끝나는 말들은 어퍼스트로피가 뒤로 오게 되어 있죠. 자, delight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DE는 아래라는 뜻이 있고 light는 빛이죠. 아래에서 광명이 쭉 하고 올라오는 거 생각하시면 어때요? 기쁨의 찬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include입니다. include는 포함하다, 함유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명사는 inclusion, 포함, 함유를 의미하고요. inclusive가 효용사, inclusive charge 그러면은 일체 포함 요금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를 포함했다라고 하는 의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including 얘는 전치사예요. ing가 붙었는데요. 무엇을 포함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exclude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exclude는 제외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생긴 모습을 한번 보면요. in은 안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clude는 close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다가 넣고 닫았으니까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안에다가 넣어주고 닫았어요.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다가 놓은 채로 그냥 문을 쾅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제외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on duty입니다. duty는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특히 일하는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on duty는 근무 중인이라는 뜻으로다가 활용이 됩니다. on duty의 그 반대말로는 off duty, 비번인. 그리고 자, new duty가 들어간 다른 표현들 볼까요? night duty, 야근. 그러면 야근 나왔으면 이제 주간 근무, 밤 근무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day shift. shift는 변경이죠. 우리 컴퓨터에도 자판기에도 또 shift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간 근무죠. night shift는 야간 근무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돈 내는 의무 그래가지고서 impose나 lay를 써서 impose a duty on 무엇 무엇에 세금을 부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또 du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uty는 의무로서 알려져 있지만 일할 의무, 세금 낼 의무 이런 것을 뜻해서 근무, 세금의 의미로다가 사용이 된다. on duty라는 표현 알아두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세금 나왔으니까 이제 세금 면제도 받아야겠네요. tax free, 면세의라는 뜻이죠. 자, 위에서 썼던 duty를 써가지고 duty free, duty free shop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자 같은 것들을 낼 때 이런 것들이 비과세 되는 이런 뜻들도 되고 면세의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tax free benefits, 면세 혜택. free of tax 그러면은 이때 또 면세로 free of charge, 차지가 이제 수수료니까 수수료 없이 또 free of cost 역시 비용 없이 free of tariff는 뭐예요? 무관세로 관세 없이 free of는 뭐뭐시 없이 뭐뭐시 면제된의 뜻으로다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 tariff이 되겠습니다. tariff은 관사라는 뜻입니다. raise the tariff on automobiles. automobiles는 자동차죠.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ariff barriers 관세 장벽이죠. non-tariff barriers 비관세 장벽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그 수입을 싫어하게 되면 관세를 더럽게 높게 때리면 되겠죠. 높게 때리면 이제 너무 비싸서 같은 품질의 물건을 못 사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살살 괴롭히는 거죠. 그런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eliminate import tariff. eliminate은 철폐하다라는 말이죠. 어떤 리밋이 있으면 리밋을 넘어가는 것을 아웃 제거해버려. 자, 넘어가는 것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철폐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Eliminate import tariff. Impose. 아까 나왔던 얘기는 impose나 lay 같은 단어들이 나왔었죠. No tariffs on cabbages. 배추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 자, tariff이라고 하는 단어. 관세는 때리는 거니까요. tariff. 해가지고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때리분 관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하고 끝내죠?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선인데 그 한계선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는 금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다, 철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테리프까지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몇 개의 단어씩을 뭉쳐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20개의 단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모두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